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텐션 좀 올려가지고 오늘 영상을 또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쩔 수 없이 또 차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작한 인터뷰 콘텐츠의 후속편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사실 섭외는 열심히 해놨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진짜 좀 수도권이 특히 심해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900명이 넘은 상황이고, 또 언제 어떻게 코로나 단계가 또 격상해서 3단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이고 또 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유튜버로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지키면서 유튜브 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정적으로는 지금 컨텐츠 진행을 중단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제 스스로 혼자 찍으면서 예전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라이브나 또 댓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 방송에 또 참여해 주시고 있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이렇게 방송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물론 학생이 아니신 직장인 분들도 있으시고 또 고등학생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매주 라이브 때마다 최소 한 분 정도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12월이 되면 더더욱 많이 오는 그 질문. 아, 이제 곧 종강인데 방학 때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답변을 드렸었나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일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학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그냥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더도 말고 12시간씩도 자고, 못 봤던 영화도 다 보고, 그리고 못 봤던 넷플릭스나 또 드라마 이런 거 몰아서 완주 다 하시고, 잠 더 자고 싶으면 더 주무시고, 어차피 지금 밖에 나가서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동안 못 쉬었던 거 다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설계실 가서 작업도 못하고 집이 어느새 내 휴식 공간인지 작업실인지 모르게 바뀌셨다면, 그동안에 작업실로 바뀌어버렸던 내 방을 이제는 다시 정리를 하시고 인테리어도 다시 정리해보면서 정말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만큼 충분한 휴식을 쉬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쉴 수 있을 때 쉬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또 학기가 끝난 것처럼 방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020년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뭔가 딱 마무리가 딱 됐어. 그러면 이제 좀 휴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충분히 방학이 있고 쉬고 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새로운 새해가 밝으면 바로 전날에 고생하셨습니다 했는데, 다시 새해가 되자마자, 자, 여러분 올해는 수주 몇 억, 매출 몇 억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될 목표만 주어지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환경이에요. 그냥 해만 바뀌었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직급이 바뀌고 또 월급이 오르고 뭐 좋은 조건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일을 해야 되는 건 똑같다. 1월 1일 쉬고 오면 결국엔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방학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유롭게 긴 시간을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내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누리세요. 제발 누리세요. 일단은 학기가 마무리됐다면 고생한 만큼 2주에서 3주 정도는 충분히 쉽시다. 여러분, 그래서 방을 충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을 때 꼭 쉬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끝!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방학 때 알차게 보내고 싶어.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보지 못했던 건축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책과 잡지, 혹은 건축물 답사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휴식이자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축물을 보면서 정말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또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이 되면 충분한 휴식이 2주에서 3주 정도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못 읽었던 책 서점에 가셔서 건축 그 파트에 있는 책들도 구경하시고 또 잡지도 사서 한번 읽어보고 아 요즘에 트렌드는 뭐 어떤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사실 저한테 책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책을 이렇게 즐겨 읽지 않는 편이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책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책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는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은 사실 책 읽을 시간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뭐 집에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하지만 영상 관련된 활동도 하고 집에서 또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 시청이라든가 그냥 뭐 저의 취미생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책은 뒷전으로 항상 돼 있는 거예요. 책도 굉장히 여유가 많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많이 깃들여져야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쁘면 바쁠수록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하고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책을 선뜻 이렇게 나서서 읽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책의 맛을 알고 좀 습관을 들이려면 방학 때 재밌는 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 답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설계 때문에 사이트를 찾아가 보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과제 때문에 어딘가에 답사를 가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답사예요. 그래서 순수한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서 또한 마찬가지로 수업에 의해서 과제로 읽는 책과 또 교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순수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건축물을 대할 수 있으려면은 방학 때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책도 읽고 잡지도 읽고 답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답사 꼭 답사를 가셔야 돼요. 다음 학기 때 설계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건축물을 많이 보시고 아 이 공간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답사 공간에 갔을 때 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공간은 정말 새롭고 좋구나 와 건축물이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내가 모델링하고 인명 그릴 때는 이런 색깔을 쓸 생각을 못했는데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혹은 아 이런 재료를 내가 도면에서 이렇게 그렸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 되고 건물에 이렇게 매지선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 되는구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건축 다음 학기 설계를 위한 영감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축물을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추천입니다. 다 이쯤 되면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고학년, 이제 3학년이 지나가는 시기, 3, 4학년 이때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때 인턴과 공모전은 최소 방학 한 번씩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턴은 좀 두 번째 추천이에요. 첫 번째 공모전은 꼭 한 번쯤은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방학 때 순수하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매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출근하듯이 혹은 등교하듯이 몇 시에 모여서 몇 시까지 작업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압박도 아니고 교수님의 조언도 받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서로 아이디어 모으고 그런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서로 정리하고 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해서 누가 도면을 주도해서 그리고 누가 모델링을 주도해서 그리고 누가 판넬을 주도해서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게 실무다운 실무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실무에 맞는 설계 수업을 한다고 스튜디오식으로 크리틱도 받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공모전을 해나가는 과정이 결국엔 아뜰리에나 실제 사무소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내가 진짜 설계가 잘 맞는지 그리고 나 혼자만 했던 설계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마음 모아서 아이디어를 하나로 취합하고 작품 하나로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 정말 값진 경험이거든요. 거기다가 그게 만약에 수상이 돼서 내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한번 더도 말고 최소 한 번은 꼭 경험을 해보자. 한 번의 방학은 꼭 공모전에 투자를 해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전에 꼭 상을 안 타셔도 돼요. 상을 안 타시더라도 그냥 포트폴리오에 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느낌의 설계를 하고 난 이런 걸 추구한다 라는 의미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수상하고 그런 경력은 결국에는 이력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수상에 대한 걸 강조하기보다는 내 작품의 특성, 내 작품들의 색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작품 포트폴리오에 넣을 작품을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 공모전은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소제목이죠. 두 번째 소제목으로 아까 첫 번째는 공모전을 추천을 먼저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2-2죠. 2-2. 2-1은 공모전, 2-2는 아니죠. 3-1이구나. 3-1은 공모전이고 3-2는 인턴 경험인데 사실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인턴을 한 번쯤 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인턴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 하나의 건축사 사무소 경험을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의 전체가 이렇다라고 일반화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항상 제일 조심하려고 하는 게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꼰대 같은 마인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반화를 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정답이란 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일반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턴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을 갖고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턴이라는 거는 좋은 경험이지만 회사를 다니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고 너무 일반화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턴의 경험, 뭐 잠깐의 경험을 가지고 아 나는 건축학과 건축사 사무소 건축 설계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와 맞는 회사가 있고 안 맞는 회사가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는 설계랑 안 맞아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설계사무소에서 인턴할 경험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기 싫어서 안 했지만 힘들어서 안 했어요. 방학 때 쉬고 싶어서. 그치만 저는 휴학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약간은 비슷한 경험이지만 그 문화재 연구소에서 저는 인턴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턴이라는 거는 한 번쯤 방학 때 경험을 해보면 뭐가 됐든 간에 이력서에 하나라도 더 쓸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는 하면 안 된다라는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한 번쯤은 인턴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 휴식 그리고 아까 독서 및 답사 그리고 세 번째 공모전 및 인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번외로 휴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휴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휴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일단 저는 전제로 기준을 좀 깔려고 해요. 저는 휴학에 무조건 찬성하는 주의예요. 이것도 일반화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현찬피셜이에요. 오피셜이 아니라 오피셜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이 내용은 그냥 찬반의 의견이 있는데 저는 찬성파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찬성과 반대를 제외하고 나서도 일단 그 전제로 부모님이 격하게 반대를 하신다. 그리고 나는 내가 휴학을 했을 때 내 방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거나 뭐 본가라고 하죠. 지방에 계시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면서 서울에나 뭐 다른 타 지역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휴학을 못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외하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대로 휴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휴학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까 방학을 하면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랑 되게 비슷해요. 한 번쯤은 휴학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일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5년이라는 시간 혹은 4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혹은 대학원까지 가고 뭐 직장생활을 또 스트레이트로 해야 된다면 정말 휴식이 없이 계속 달려야 돼요. 방학이랑 휴학은 정말 아예 차원이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방학은 다음 학기에 바로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휴학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건축학과 생활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온전하게 나만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진짜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삶이 되게 길고 20대가 또 길잖아요. 짧다면 짧고 제가 보니까 짧게 가긴 했는데 길기도 길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1년쯤은 한 번쯤은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건축학과 생활, 건축사 사무소를 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진짜 올바른 길일까? 내가 다른 거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내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경험으로써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꼭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휴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휴학을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건축 관련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라든가 또 계약직 혹은 인턴을 통해서 다른 직업군의 생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 활동이라든가 콘텐츠 제작 그리고 운동 뭐 어떤 분들은 몸을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도전해보고 싶은 순수한 자기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적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못 가봤던 곳을 가보기도 하고,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라든가, 아니면 전국을 뭐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많지 않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된 경우는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게 돼서 그만두거나 이럴 텐데, 그때는 나이도 더 많이 먹었을 테고 또 금전적인 상황도 내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독립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순수하게 나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정말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상도 주고 또 새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시간이, 계속 순수하다고 표현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그게 순수 결정체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때를 갖지 않았다면 항상 미련과 후회 그리고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이것 또한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는 의지하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보고 나는 현찬님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현찬님이 말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반대한다. 시간을 빨리 아껴서 빨리 졸업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 현찬님의 그 직장생활 하시는 그 라이프스타일이 난 더 부럽다라고 하신다면 더 빨리 졸업을 해서 저처럼 즐기면 돼요. 전 지금 직장생활도 즐거워요. 제가 저번에 차 콘텐츠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활이 부럽냐? 지금이 좋냐? 전 직장생활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뭐 선택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빨리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항상 이렇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컨텐츠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 차량 컨텐츠를 따로 모아서 재생목록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정말 정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봅시다. 그리고 연말까지 여러분 원하시는 목표들 잘 이루시고, 종강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방학 정말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수험생 생활을 마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원하는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원하는 학교 다 들어가셔서 지금 말한 대학생활 정말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직장인분들은 내년에 또 바로 일해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힘내봅시다. 네, 우리 내년엔 호봉이 오르니까 월급이 좀 더 오르겠죠? 여러분 힘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